이번에는 여권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을 다룬 책 하나가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지난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강민석 전 대변인이 쓴 책입니다. 내용은요, 뭐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잠깐 좀 소개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청와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동안 뭐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또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좀 속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이 시국에서 왜 지금 이렇게 책을 펴내는 걸까요, 평론가님? 네, 책을 내는 저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책을 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이 뭐 논란이 되든 화제가 되든 많은 부수가 팔린다면 여기에 경제적 이득까지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공개됐을 때 현 문재인 정권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또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현 정권에 몸담았던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반대 진영에 가서 선거를 하는 대선을 치른다는 이 점을 좀 지적하면서 후보들에게 좀 공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점이냐? 이걸 두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출마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하는 거 아닌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주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 주자와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만 네. 읽어볼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책이 이제 단순히 1년 2개월 동안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겪었던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좀 담아낸 것 같은데 그런 화제가 될 법한 어떤 발언이라든가 단어 선정이 이 책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래도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대변인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행간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수반돼야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인이 소개한 구절들이 몇 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지 저희가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몇몇 부분에 대해서 좀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광화문 집회 때 몇 명이 깽판을 쳤다.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좀 센 단어가 나오기도 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책임졌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 교과서에 머물지 말아라라고 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해임된 주요 인사가 진짜 충격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는 그런 자서전을 내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럴 정도에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전혀 새로운 내용, 충격적인 내용,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 만약에 이런 게 들어 있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김대현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는데 네.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은 고민과 철학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드러낸다면 좀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다지 충격적이거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다. 상식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것도 방역 국면에서 네. 호흡 잘 맞았다 이 얘기 한 건데 거기서 뭔가 특별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될 내용들이 싹 빠졌어요. 다만 좀 척을 지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네. 척을 지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야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청와대에서 만류를 했다 그래요. 퇴임 이후에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직 내용을 책이 이제 보시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있다면 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의 고민이 묻어 있거나
정책적, 국민들은 잘 몰랐지만 정책적 고민들이 좀 숨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좀 뭐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국민의힘이 반발한 내용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3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때 반대했던 인사들,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 작년 총선에 황교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50만 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본인들 공약이 그건데, 네. 이제 와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 거에 대해서 선거에 이제 악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럼 그 당시에 통합당인가요? 그 통합당은 도대체 무슨 당이냐. 네.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시에 나왔던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게 국민들이 어려워서 준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다 알아요.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겁니다. 국민들 보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런데 이런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방역에 좀 적극 협조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상당 부분 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과연 뭐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하면은 뭐 당시에 야당은 왜 그 50만 원 공약을 했는지를 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흥미롭게 저희가 보고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대권 주자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여당의 정세균, 이낙연, 또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내용이 있기도 한데 두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들여다봤더니 지난해 코로나 초기 때 이재명 지사처럼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친문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번에 좀 그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이 타이밍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책을 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다소 우호적인 내용들이 다른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보다는 분량이 좀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문의 선두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 그런 어떤 표현들을 자주 했었다. 결국 이 책을 집필을 한 이유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보면 친문 진영의 호응을 얻거나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반문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켰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같이 영입한다든지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 다수를 영입을 했죠. 자 그리고 지지율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공고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 내부 혹은 문정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이 후보 쏠림 현상 네. 이게 좀 더 강해질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나중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선대위 캠프에 합류할지 안 할지 예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책이 발간되기 전입니다. 뭐 두 분께서 일단은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어떤 그 이면의 단편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 좀 비판적인 시선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주목할 내용이 또 있으면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